국민의힘 당대표. 지금 뭐 누가 될 거냐 막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. 후보가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, 뭐 천하람 의원, 황교안 의원 이렇게 있는데 천하람 씨는요? 천. 하람. 아 내가 모르는 친구인 거 보니까 여기는 여기도 안 될 거고. 뭐 김기현 의원인가 이제 안철수 의원 이분 김기현 의원이란 분이 몇 살이죠? 1959년 뒤집기네 안철수 김기현이란 분? 1959년 2월 21일이요 안철수 의원은? 1962년 2월 26일이요 김기현 씨? 김기현 의원? 아 그래요? 이분이 가능성이 많지 기생이니까 치고 올라가셔야지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위에 맴도는 거지 어디가 보면은 이분은 그냥 겉도시는 보지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데에서도 한쪽에 뭐 요직이라도 가지고 있고 당신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몰라도 당대표 운세당으로만 본다면 당대표는 좀 어렵고 그 뒤집힌 김기현 의원이란 분 이분이 가능성이 많네 아 당대표는 김기현 의원인가? 운세당으로만 본다면 이분이 가능성이 크지 이 김기현이란 분도 이분이 2월 20일로 참 이걸 잘 아셔. 모르긴 해도. 그러니까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거지. 나 자기를 낮출 땐 확실히 낮추고 또 키울 땐 키우고 그 처세술이 참 좋으신 분 같아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자기의 운세까지 도래를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지 싶어.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금방 나오는 거잖아, 결과가. 그렇죠. 망신당할 수도 있겠네, 잘하면은.